2020년도 8월 24일 지난주 일요일날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국민기업 관성 인플레이션 극복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동영상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이제 보수 유튜버 채널들에서 그런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는데, 물론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정치적인 논리,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송을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경제 채널이니까 제 객관적인, 제 개인적인 그 직관이라고 하죠.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금융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전에 제가 이제 건축 사업을 할 때요. 벌써 그게 15년 전 얘기니까, 15년 전 이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이전. 그러면 15년 전 이전에 제가 건축 사업을 할때 지방에 이제 건축업을 하다가 보면, 주택을 지어놓고 앞에 조경을 할거 아닙니까? 조경을 할 때에, 좋은 나무, 전원주택에 좋은 나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나뭇값이 워낙 많이 비싸요. 나뭇값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고 있는 이 소나무 있죠? 15년 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소나무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면 아주 최고급 수종을 샀습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이게 지금 높이가요. 바닥, 요, 이제, 목대라고 그럽니다. 목대. 그러니까, 나무의 둘레. 둘레가 몇 점이냐? 이제 얘기하는데, 이 나뭇값을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목대입니다. 목대. 목대가 몇 점이냐? 그리고 이제 수령, 이제 몇년 동안 살았냐. 그 다음에 수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무의 모양, 모양을 얼마나 잘 잡았냐. 그 다음에 나무의 곡, 이걸 보고 이제 곡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곡이 이렇게 용트림 하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틀어져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곡을 얼마나 잘 살렸느냐. 그리고 이제 소나무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곡하고 수형을 이렇게 잘 잡았어도 살밥을 잘 뜯어도 살밥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지금 살밥,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지금 살밥이 하나도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 머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 머리도 머리카락을 잘 이렇게 다듬어 주면 아주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재를 보면, 분재에서 혹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분재라는 것은 이 곡이나 이런 거, 수형, 수령 같은 것도 워낙 뛰어나지만, 일단 살밥을 관리를 잘 해줘야 이 곡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나무 목대가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관리를 잘안 해서, 이 정도면 관리 굉장히 잘한 거지만, 한 여름철 되면은 막 이게 막 그냥 우죽순처럼 이게 막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예전에
15년 전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 정도 소나무면 이게 지금 약 한 4m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 수고가 한 4m 정도 되는데 목대가 한 28점에서 30점 정도는 나옵니다. 이게 이 정도 작품이면 보통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거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15년이 넘게 지나서 얼마인가? 지금 보통 기본이 1억에서 2억, 아주 좋은 것은 3억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가 그냥 중간으로 뚝 잘라 가지고 1억 5천만 원만 한다라고 해도 15배가 올라간 겁니다. 15배. 그리고 3억으로 치면 30배가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나무의 모양이나 이 틀 잡혀 있는 이 작품의 완성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1억 정도 가치가 오른 거고 똑같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어떤 것은 2억, 어떤 것은 3억까지 갑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 매년 이렇게 대한민국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받는 월급은 뭐 이번에 기본 그 시간당 그 최저임금이 올라서 여러분들 월급이 올라 봐봐야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봐야 10만원이 20만원이에요. 자, 그런데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천 풀어먹는 거 꿈의 수익률 아닙니까? 그런데 천 풀어먹기 위해서 몇 년 걸릴까요? 2년 안에 천 풀어먹을 때도 있지만 재수 없으면 2년 동안 수익 한 번도 안 나고 2년 내내 손실일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주식 투자가 이 나무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계속 바뀌듯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월급 받는 것은 똑같은데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적금해 놓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재투자를 안 하시면 현물이든 주식이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저물가, 그러니까 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뭔가,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든 현물 투자를 하든 여러분들은 돈을 항상 잠재워 놓지 말고 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금,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짜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국민기업 관성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 인플레이션 극복하는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자,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재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국가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유동성 자금, 이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국가 채무가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이번에. 그리고 또 오늘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데, 자, 국고는 점점 탕탕 비어가는데 빚은 돈으로 찍어냈으니까 그러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빚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례 없는 국가의 국고가 지금 통통 비는 상황이고 돈은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화폐 가치가요 급격히 몇 배, 심지어는 10배 이하로, 자, 지금 15년 동안 차근차근 이렇게 물가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급속도로.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은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주식 투자 외에 현물로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지난 15년 동안에 하루에, 자, 화폐의 가치가 100%씩 이렇게 떨어졌다라면 지금은 2년, 3년 만에 급속도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10년, 15년이 아니라 2년, 3년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3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가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는 급격하게 변동이 되는 이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하면, 자, 이거를 역으로 잘 이용을 하면 떼돈을 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재산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공을 들이지 않고 가만히 날짜만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산은 급격하게, 물가가, 화폐의 가치가 3배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3배의 가치의 재산이 현금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된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 분은요,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대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10억, 20억이 됐다라고 해도 그 재산이 30억짜리가 3억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난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동영상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면서 저희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금전적인 혜택, 부의 이동, 그 다음에 부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계속 브이로그를 이제 찍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랑 같이 인연이 되셔서 이 부의 흐름을 잘 타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인플레이션 극복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비결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저는 젊었을 때 이미 30대에 100억이라는 재산을 포장마차부터 해서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제공을 해드리면서 저랑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져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 저를 찾아오시는 길 제가 별도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1편 녹음에 이어서 잠시 후 2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